여러분, 혹시 오늘 이 뉴스 보셨습니까? 멀어지는 4차 산업혁명, 국회 문턱 못 넘은 데이터 3법. 이게 요즘 IT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죠. 데이터 3법이 이 국회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무산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오늘은 되겠지 하면서 계속 뉴스만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불과 한 1시간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이 8시니까 1시간 반 전에 나온 뉴스예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3법이 오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짜증을 내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제대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이제 그나마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질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그만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 법 쪽은 잘 몰라요. 법 쪽은 잘 모르는데 뭐 이런저런 자료를 급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오늘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데이터 3법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일단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3년 전으로 가야 돼요. 2016년이죠.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거 제가 이 뉴스를 엄청 자주 보는 것 같은데 2016년 3월에 이세돌 9단과 알파고가 바둑 경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2016년에 이때가 이제 한창 이제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가장 시끌벅적한 시기였어요. 근데 현재 이게 사회적으로 무언가 엄청 핫하면은 급하게 이제 분위기를 보고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정부도 개인정보 규제 문턱 낮추고 정보보호 산업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2016년 알파고 경기가 나고 난 뒤부터 정부는 급하게 이 개인정보 비식별 정보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이 비식별 조치의 기법, 절차 수준을 밝힌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핫할 것 같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준 거죠. 회사들한테 그동안 이런 이 비식별된 개인정보와 관련해가지고 회사들한테 너네 빅데이터 여태껏 쓰지 못했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라고 한 거죠. 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회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 법적 근거는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2017년 뉴스인데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들이 이 정부가 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 익명화한 개인정보를 이제 인공지능에 학습한 기업들을 몽땅 고발한 거죠. 가이드라인은 따랐지만은 아직 법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인수도 보시면은 시민단체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기업들을 무더기로 고발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회사들이 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는 거를 멈출 수밖에 없죠. 왜냐면 했다가 바로 고발 당할 테니까요. 물론 이 고발장들은 2019년 7월 3달 전에 최종 무혐의가 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식별 개인정보 빅데이터와 관련을 해가지고 법적으로도 정립이 돼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데이터 3법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은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비식별 빅데이터를 이용해 발목을 잡았던 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데이터 3법이 이 세 개의 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이 개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비식별 개인 정보들, 가명 정보들을 이제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뭐 여기저기 뭐 다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러 군데로 나뉜 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법안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이 2018년 11월에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근데 지금 2019년 11월이죠? 1년이 지났어요. 1년째 지금 깜깜무소식인 거죠. 다들 뭐 4차 산업혁명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이 발의가 됐는데 1년째 깜깜무소식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뭐 AI 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점점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야 이제 이 데이터 3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이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뭐 법안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 하면서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들한테 뭐 책임을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죠? 야, 뭐가 잘 안 되면은 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네 이러면은 너무 편해요. 이 사람들 탓으로 돌리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얼른 통과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과 AI 산업으로 뭐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는지
어디서 멈춰 있고 어디에 지금 계류 중인 건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은 내용은 법이라는 게 어떻게 발의가 되는 거고 어떻게 확정이 난 다음에 어떻게 국민들한테 공포가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간단하게 정리된 입법 과정이에요. 이 대표적으로 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나 정부가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장에게 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검토를 한 다음에 상임위원회로 그 법안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검토하고 뭐 토론도 하고 뭐 소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포결도 해가지고 오케이 동의를 받으면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로 회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 위원들이 이제 제안된 법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제 최소 5일을 기다린 다음에 그게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게 돼요. 본회의로 상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본회의에 모여가지고 이제 찬반 투표를 한 다음에 오케이가 나면은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 법안이 넘어가게 되면은 15일 이내 뭐 동의를 할 건지 뭐 거부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 다음에 그 결정을 하면은 5일 이내 국민들에게 아 이 법안이 개정이 되었다 라고 공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그림판에 좀 가져와야겠다.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 3법은 이 과정 중에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아직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1년째 머물고 있어요. 갈 길이 먼데 계속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뭘 하고 있냐? 지금 데이터 3법은 상임위에서 심사 지연으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사할 게 많다고 지금 계속 뒤로 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심사가 되게 되려면은 데이터 3법이 각각 이제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세 개가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건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되고요. 이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이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올바른 법인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 두 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신기한 게 아까 뉴스에서 보셨죠 여러분들? 신기한 게 이 데이터 3법은 지금 여야 3당이 합의한 법이에요.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이라는 거죠. 이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면은 이제 법사위로 가겠죠. 그리고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상정을 하는데 여기서 검토기간이 최소 5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회의는 언제 열릴지도 몰라요. 이 본회의가 이 매일 열리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아 이때 본회의를 하자 라고 해가지고 본회의가 열린 다음에 거기서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 언제 열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들 바쁘잖아요. 중요한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기다린 거예요. 오늘 원래 이 정무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신용정보보호법을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야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12월 10일 날 국회가 종료를 합니다. 국회가 종료가 돼요. 만약 12월 10일 이전에 이게 본회의로 넘어가서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 중간에 멈춰있던 이 법안들은 통째로 폐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이 12월 10일 전에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은 내년에 총선이 있죠. 내년 총선 이후에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처음부터 발의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년째 가만히 묶여있는데 구글에다가 21대 국회를 쳐보면은 2020년 4월 15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내년 4월까지 기다렸다가 선거가 끝나면은 그때 다시 데이터 3법에 법안 발의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10일 전까지 빠르게 지금 여기 묶여있는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12월 10일 전까지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시면은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작년부터 이 국가적으로 인공지능 하면서 이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출발선에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자세만 지금 1년째 취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은 여태껏 투자하고 개발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대요. 그래서 언론사들은 뭐 대한민국이 AI 속국이라느니 한국의 AI가 지금 뇌경색을 일으킨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법사위에 오면은 이제 5일 이후에 이제 이걸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국회가 종료되는 12월 10일 일주일 전까지는 12월 한 3, 4일 전까지는 이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드라인이 12월 한 3, 4일 전까지는 법사위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본회의가 운 좋게도 열리게 되면은 이게 연내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11월 21일이니까 12월 3일 전까지 얼른 상임위에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법사위로 회부가 돼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별로 남진 않았는데 아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부디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돼가지고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중요한 시기에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지더라도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 3법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디에 막혀 있는지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목소리가 하나가 더 나올 것이고 조금씩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이 1년 동안 묶여있는 이 데이터 3법이 엄청나게 그 혁신적인 법이 아니에요.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뭐 한국이 뭐 인공지능의 강국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나라보다 AI 기술이 한 2-3년 정도 늦는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통과되면은 그나마 이제 숨통이 트이는 정도지 2016년에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거를 우리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건데 그냥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뭐 통과했다고 절대 뭐 혁신적인 게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엄청 멀어요. 아무튼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아셨죠?